아, 가장 오랜만입니다. 또 어떤 일로? 아, 일단 앉아보세요. 아, 예, 예. 아는 여자 지인분이 예, 자기 예. 아버님 사드린다고, 야, 뭐 사주는 건 아니지. 아버님이 차를 본다고, S클래스 본다 그래서. 근데 그 여자분도 미혼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나와라. 차를 보시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예, 예. 그날 했는데, 제가 이제 소개팅 얘기를 살짝 꺼냈어요. 과장이 어떠냐. 차를 팔아야 되는데, 갑자기 소개팅. 영상이랑 이걸 딱 봤어요. 네네. 네. 보고, 직업 뭔지 보고 이렇게 하더니, 자기 스타일이 아니래네. 아, 일단 서류 먼저 탈락. 영상도 좀 부담되고. 아, 예. 네, 자기 스타일이 아니래요. 아, 네. 그래서 일단 오늘 S클래스 갖고 온 김에 네. 리뷰 한번 하긴 하고 가볍게 S560 포매틱 차량 갖고 왔는데 2억 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과장님 차였어 봐요. 지금 소개팅 난리 났지, 지금. 가볍게 리뷰하고 네. 우리 진짜 이거 장기 컨텐츠 한번 가자. 장기 컨텐츠로요? 구독자분들한테 네. 실제로 소개팅 하실 분 있으면 좀 소개팅 그 댓글 좀 남겨주세요. 이메일, 제 이메일 적어드릴 테니까. 정말로 소개팅 한다고요? 아, 근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네. 과장님은 얼굴 못 봐요. 그냥 나홀에서 만나. 아, 해주신다면 네. 네. 피하진 않게 했습니다. 그렇죠. 됐어! 잘 한번 사귀어보세요. 네. 그렇죠. 굳이 뭐 결혼까지는 안 해도 되니까. 아, 저 나이 꽉 찼는데. 아, 그렇죠. 꽉 찼죠. 네. 곧 마흔이죠. 여성분한테 우리 촬영해도 되냐? 네. 안 된다? 안 돼? 몰카. 몰카. 안 된다. 몰카하면 또 잡혀 이거다. 우리 장기 컨텐츠로 한번 가보자. 네, 알겠죠?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S클래스. 근데 이거 일단은 번호판 모자이크 해야 되죠? 아니요, 그냥 나와도 되는데요. 어차피 이거 시승차니까요. 아, 그래요? 네. 하지만 따단 따단. 우와. 네, 오늘 이걸 달아야 돼서 경건하게 경건하게 네. 자 이렇게 오케이 저기 한번 봐주시고 네 어차피 S클래스 이거 나온 지 좀 오래된 거잖아요. 네. 오늘 갖고 온 거는 S560 포매틱 L 이름 왜 이렇게 엄청 기네. 과장님 차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있으면 바로 여자친구 생기나요? 솔직히 좀 나이가 좀 있어야 타는 차잖아요, 이미지가. 이 여자친구가 생길 것 같진 않고 사모님이 생기. 돈 많은 사모님. 근데 나중에 네. 우리 만약 진짜 잘 되잖아요. 네. 위차 뒷자리에서 프로포즈 하는 거 어때? 풍선 네. 딱 날려주고 장난을 칠 수가 없는 게 중후하게 타야 좀 어울리는 차 같아요. 끝만 더하면 이제 회장님 차죠. 야, 이거 여자분들이 좋아하면서 좀 부담스러워 하겠는데. 그렇죠. 하지만 네. 뒷자리에 명품팩 몇 개 실어놓는다면 어때? 일단 이 차량 앞부분에서 제일 멋있는 점은 이 번호판입니다. 이 번호판이 가장 엘레강스하네요. 이 세 줄이 이제 S클래스의 그 의미잖아요. 맞습니다. 클래스는 두 줄. 아, 이 클래스 두 줄. C는 한 줄. C 한 줄. 네. 솔직히 길거리에서 많이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네.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되게 웅장하네요. 봤는데 얘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그 다칠 수도 있잖아요. 뾰족 튀어나왔으니까. 네. 그런 부분이 좀 가만히. 아, 사고가 났을 때? 네. 첫 소개팅 때 바로 사고 쳐버리자. 홍도 꽉 찼으니까. 와, 옆모습 진짜 기네요, 이거. 길이가 어떻게 돼요? 롱바디는 네. 5260mm. 그러니까 대충 5m 넘는다는 거네? 네, 그쵸. 어디 막 주차 편하게 돼요, 이거? 보통 아파트에는 많이 대져 있으니까요. 솔직히 너무 모터원 광고 아닌가? 야, 이거는 진짜 이거 머리 잘 썼다. 자연스럽게 카메라에 노출이 되네. 처음에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다들 아시더라고요. 네. 아, 역시 유튜브 영향인가요? 와, 휠은 20인치예요, 이거? 저는 살짝 네. 꽃이 좀 만개한 느낌? 뭐 이런 거 좀 들거든요. 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봄이잖아요. 네. 아, 봄이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도 봄맞이 행사를 하고 있고 아, 그러니까 휠이 꽃 같네요. 그죠? 진짜 꽃 같다, 그죠? 그리고 요 뒷면에서도 인테리어적으로 부각되는 부분이 이 간판, 번호판. 너무 이쁘지 않나요? 네, 이쁘네요. 한번 읽어주세요. 재벌 TV 구독 좋아요. S560 포매틱. S560 포매틱 재벌 에디션. 여러분, 이 차를 사셔야 됩니다. 신차 나오기 전에 할인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네. 이게 트렁크가 그렇게 좁다 그러더라고요, 다? 네. 진짜 좁네요. 차는 그렇게 큰데 트렁크가 왜 이렇게 좁아요? 트렁크가 아무래도 뒷좌석 공간에 많이 할애를 하다 보니까 플래그십 세단 같은 경우는 이 클래스보다 좀 작을 수 있습니다. 이 골프백 겨우 하나 들어간대요. 사람들이 실험해 봤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 개 봤는데 대각선으로 하나 넣으면 끝나더라고요. 두 개가 그냥 대충 넣어도. 높이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 넣고 두 개째 네. 회장님이 내리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그냥 내리시죠. 편하십니까, 회장님? 아, 장난 아니다, 이거. 네. 이거는 진짜 내가 내리는데도 너무 어색하다. 저도 제가 앞자리에 뛰어와야 될 것 같아. 네. 여러분, 와, 이거 이렇게 했어요. 아... 저는 이게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여자친구 탔을 때 이거 딱 열어줘봐, 네. 이렇게. 아, 이 남자 정말 괜찮은 남자다. 라고 탁 어필될 것 같아요. 만날 때도 이런 패션으로 올 건 아니죠. 영어 패션으로. 봄맞이 느낌. 네, 봄맞이 느낌. 네, 청자켓에 상큼한 걸로. 네, 청청 패션. 청청. 네. 제가 소화 가능할까요? 네. 뒷자리 장난 아닙니다, 진짜. 와. 대박. 근데 솔직히 좀 부담스럽긴 하다. 네. 네. 광활하네요. 네, 좀 광활하네요. 네.
아, 운전석에 타봤는데요. 정말 여기 디자인은 좋게 말하면은 되게 우아하고 럭셔리하다. 나쁘게 말하면은 올드하다. 이거는 좀 이렇게 저랑은 어울리지 않네. 과장님 몇 살 때 타고 싶어요, 이거? 40 넘어서요. 40 넘어서요? 그럼 네. 2년 남았네요?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과장님을 조금이라도 요만큼의 호감이라도 느끼신 분 2년만 사귀어주십시오. S클래스 D자리에 탈 수 있습니다. 2년만. 2년만 사귀면 되죠? 아, 올해 좀 차를 많이 팔아야겠네요. 한 300대. 네. 되게 고급스러워요, 실내가. 다 만져지는 것도 다 고급이고. 그럼요. 나파가죽. 만지고 싶어 하는. 네. 네. 이거 정말 뒷자리가 더 좋나요? 네, 뒷자리 굉장히 편하고요. 시트가 몸을 싹 감싸주는 그 느낌. 뒷자리 앉아봐야겠네. 네, 대접받는 느낌이 듭니다. 아, 실내 느낌은 지금 많이 봤잖아요, 이제. 솔직히 감은 없거든요. 그런데 뒷자리가 너무 궁금해지고, 와, 여태껏 탔던 시트 중에 진짜 제일 편해요. 쇼파에 앉아있는 느낌? 이거 진짜 쇼파 그런 걸로 만든 건가요? 스르륵 잠들 것 같아요. 와, 좋다, 이거. 나파가죽이면 예. 보통 여자분들 고급 핸드백. 아, 네. 그런 거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고, 네. 뭐, 퀄팅이라 그러죠? 그런 마감 처리도 돼 있고. 그래도 560은 실내 블랙을 타야 또 어울리겠네요. 꾸미지 않은 듯한 느낌. 만약에 S를 산다면 무조건 베이지색이었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2차로 젊은 여자 친구 만들긴 힘들죠. Nope. 사문지. 그럼 자기 얼굴을 봐요, 이렇게. 보면서. 원하는 그 여자 그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중반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아, 30대 후반이니까. 아, 중반 정도면 만족하겠다. 오늘만은 재벌 회장이라 좀 불러주십시오. 네,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좋은 데로 가지. 네. 제가 다리가 또 워낙 길잖아요. 편하기는 한데 이게 발에 안 달라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왠지 알아요? 내 차가 아니니까. 그리고 거기 앉으면 백미러 보여요. 이렇게 다져보면 그게 가장 흠이라 그러더라고요, 운전기사들이. 네. 네. 그래서 오른쪽은 감각으로 가야 된다고. 왜냐면은 제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여자친구 이렇게 태워갖고 다니신다는 거죠?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거기 그러면 거의 하인처럼. 이거 질문 하나 하자. 네. 낮저 밤이에요, 나디 밤이에요? 낮저 밤전데. 낮저 밤전. 아, 역시. 아, 채찍 좋아하세요? 예. 여러분, 낮저 밤저 좋아하시는 여성분 낮저 밤저랍니다. 네. 다 이기시는 분 오세요. 채찍 준비해 주시고. 어, 편하다. 이대로 출발 한번 해볼까요? 네, 시동 걸겠습니다. 과장님, 승차감이 네. 어떠십니까? 너무 편합니다. 아, 오늘... 이대로 딱 한숨 잤으면 좋겠네요. 송PD님은 어때요? 나 여기서 자고 싶어. 자고 싶어? 되게 편안하지? 어. 우리 집 소파보다 편해. 이게 8기통이죠? 네, 맞습니다. 마력도 거의 470마력 이렇게 되던데. 진짜 잘 나가겠네요. 잘 나가죠. 풀악셀 밟으면 정말 뒤에서 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1번 외형을 볼 때 나는 꼭 이걸 따진다. 키 큰 여자를 좀 선호해요. 키 작으세요? 키 몇인데요? 키요? 아, 여기서 키를 말해버리면 민석 PD는 키 한 몇 정도까지가 딱 마음에 드는데? 남자? 내가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아니, 그냥 그래도 나의 커트라인은 175. 커트라인 두 번. 내가 160 가. 오, 와우. 75는 돼야 돼. 와. 1번은 일단은 네. 키가 큰 여자를 선호한다. 하지만 이런 얘기하면은 까일 수도 있으니까 상관없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키워. 어떤 스타일로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매력적으로 생긴 사람을 좋아하는데 객관식으로 고양이상, 강아지상, 여우상 뭐 이런 상이 있잖아. 어떤 상을 더 좋아해요? 아, 고양이상이나 여우상. 아, 예쁜 여자 좋아하시네. 섹시. 성격이 어땠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허세 있거나 사기 기질 있거나 허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피하고 싶어요. 자, 둘이서 데이트를 했어요, 여자친구랑. 네. 돈 어떻게 낼 거예요? 돈 당연히 제가 내는 거 아닌가요? 터치페이는 없습니다. 진짜 원래 그런 스타일이에요? 대신에 한 달에 한 번만 내야죠. 어떤 데이트 좋아하세요? 기본 컨텐츠가 맛집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요. 뭐 영화라든지 풍경이라도 좀 좋은데. 그리고 세 번째는 좀 기억에 남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 맞아요. 네. 그리고 술도 잘 안 드시죠? 요즘 잘 못 먹죠. 담배도 안 피시고. 과장님이 바람만 피셨다 그랬는데. 네. 깨끗합니다. 네. 아, 맞다. 그럼 두 번째. 네. 나와 만나면 이런 혜택이 있다. 복리후생 뭐 이런 건가요? 혜택이라 그러면 일단은 타고 싶은 차가 있으시면 제가 아. 그 차를 어떻게 해서든 구매를 할 겁니다. 일단은 요... 거절을 안 할 겁니다. 무조건 직진. 또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경제권을 일단 드려야죠. 아, 경제권. 사귀기만 한데도 경제권을 주겠다. 이야, 이거 굉장한 메리트인데요. 데이트하는 순간에는 카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 네. 데이트하는 순간에는? 네네. 지금 최근에 차 이렇게 리뷰를 많이 해보고 있는데 어떤 차도 비교가 안 돼. 너무나 편안하고 그리고 코너 꺾을 때마다 딱 내 몸을 딱 잡아주는 이 느낌? 와, 이런 것도 너무 좋네요. 와, 이거는 이런 차라면 기사하고 싶은데요, 이거? 자리 알아봐? 어, 알아봐. 지금 헬스장 돈도 못 버는데 자리 알아보고. 와, 시트가 이렇게 편안한가요? 이거 진짜로 감동에서 나오는 지금 감탄들이에요. 이 리뷰랑 상관이 없이. 그냥 이 차를 사는 이유가 있네요, 정말. 팔기통이라 그런지 진짜 넉넉하고 밟아도 밟아도 끝이 없어요. 더 밟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느껴져요, 힘이 남는 게. 와, 다 왜 S 하는지 알겠다. 이거 타면은 진짜 장거리 여행 졸음쉼터 안 가도 되겠다. 저는 원래 1시간에 한 번 졸음쉼터 가거든요. 운전하는 게 쉬는 것 같아요. 아. 와, 이 차 사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2억이 넘는 차라 할인할 때를 노려보십시오.
감동의 영상 편지. 미송 PD 눈물 흘릴 준비해. 미래의 여자에게 그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게 해줄게. 설거지는 내가 좀 잘하거든. 요즘이가 다 개뽕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아기는 내가 볼게. 돈은 당신이 벌어와? 주말마다 정말 가정에 충실한 할 수 있는 남자가 될게. 평일에는 일 열심히 할게. 내 가정이 풍족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할 거야. 지금은 네. 너무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하듯이 했으니까 네. 여자친구에게 또 네. 영상 편지 큐! 정말 연락 자주 할게. 일 그리고 만나시는 분 외에는 다른 건 생각하지 않을게. 계약하는 중에 갑자기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지금 상담 중입니다. 집안의 네. 재산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파트 있고요. 오! 네. 위치가 중요합니다. 강남쪽에 예, 땅이 좀 있습니다. 이런 거 메리트 있지? 완전 있지. 저희 아버님이 선산 준비해 놓으셨고요. 그러면은 땅이 있고 집이 있고 강 남쪽에 편집하기 쉽게 강 네. 남쪽에 벤츠 차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자유롭게 타볼 수 있고 미래에 S클래스 오너가 되실 거고 10년 뒤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뒤에 또 영자는 그 모자이크 처리할게요. 아, 네. 1년 뒤로. 어, 메리트 장난 아닌데요, 그러면? 둘 서겠는데? 나이 38, 아직 40 안 됐죠? 네, 40 안 됐어요. 만 37세인가요? 네, 맞아요. 그러면 37세로 할게요. 아, 제 나이 또 공개되나요? 지금 이제 시승을 딱 마쳤는데 시승을 하고 나면은 이제 아 그만 내리고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 이거는 계속 리뷰를 하고 싶어. 시승하면서 편해가지고. 그리고 저 앞쪽에 보이는 저 삼각별 있잖아. 내가 엄청난 차를 타고 있다. 진짜 고급 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을 딱 주네요. 와 저거 아이디어인가요 저거 벤츠에? 시그니처죠. S급 이하의 차들은 원가 절감 때문에 안 단다 그러더라고요 저거를. 하면서도 이제 계속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지금 안 내리고 있잖아요. 허리 네. 편해가지고. 어 진짜 쇼파보다 편하다. 그럼 제가 소개팅에 나온 여자라고 네.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자.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제가 소개팅 연습이랑 많이 시킬 테니까 진짜로 이거는 진지한 컨텐츠로 한번 가자. 정말 소개팅 해주고 싶으신 여자분 계시면은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덜렁이 분들의 아는 분 진짜 저에게 그 이메일로 좀 날려주세요. 연락처랑 해서 소개팅 하면 괜찮겠다. 정말 나중에 이렇게 영상까지 나오면 더 재밌긴 하겠지만 네, 그분 또 모자이크 처리나 이런 거 해도 되니까. 아 공약이 손에 물 안 묻힌다. 설거지 잘한다. 주말에 항상 육아는 직접 하겠다. 책임지겠다. 와이프는 놀러 나가셔라. 와우. 오늘 S를 갖고 왔지만 오늘의 주제는 과장님의 소개팅 컨텐츠. 오늘 한번 벌써 까이셨지만 이름도 모르는 분한테 네. 다음에 제가 꼭 어떻게든 섭외를 해거나 구독자분들이 소개시켜주는 그 여성분으로 해서 네. 한번 재밌게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 아버님은 제가 차 S클래스 가지고 찾아뵌다고 네. 다음에 또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상 잿볼이었습니다. 빠라밤빰빰 빠라밤빰빠밤